한 차례씩 이렇게 이번 주에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의 증권 거래 관련한 세금 인상 소식이 나왔고요. 또 간밤에 미국장은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급등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변동성, 그 본질은 일단 주식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매수 편향으로 가던 시장이 가격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장중에 1.6%까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급락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연준 의장이나 또 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는 계속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아직 금리를 정상화에 대해서 언급할 시기는 아니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글로벌 주식시장 동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목요일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던 관계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전일 파월 연준은행이 상당 기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재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제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 중이지만 유럽 주요국 금리도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인데 독일과 프랑스의 10년 국채금리의 경우 전일 대비 각각 0.026%포인트 그리고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며 하락하는 모습인데 특히 금리 상승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1만 1천 명 감소한 73만 명으로 시장 전망치보다 적은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4.1%로 스포츠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되었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월 내구재 수주 실적 역시 전월 대비 3.4% 증가로 나타나서 시장 예상치였던 1% 증가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오히려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시장 하락을 유발했다고 보이는데 특히 시장 종목 내에서는 게임스탑 같은 수급 요인이 좌우되는 종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1.5%를 돌파하면서 마감했는데 금리 수준에 따라 나스닥이 연동하며 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른다면 결국 연준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므로 다음 주 후반부에는 다시 지수 변동성 축소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 보였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의 투자 심리는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지만 이처럼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연준의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이 또 한 번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나스닥이 고점 경신을 이어가다가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밀려났고요. 우리는 뭐 양대 지수가 횡보 양상을 보여주면서 지지선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략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새벽 마감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따른 인한 투자 심리의 불안, 그리고 두 번째는 금요일 및 3.1절 연휴를 앞두고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일 대규모 매수를 단행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성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국내 증시 전망은 당분간 전 저점인 2900 중반선에 대한 저점 지지력 테스트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러한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평도 확보 이후에 밴드 저점에서만 매수한다는 보수적 전략이 당분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유일한 긍정적 요인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선물 및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하는 관점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양호한 증시 흐름이 3월에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오늘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투자자 여러분들도 시장 전망을 기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예상보다 1분기 실적 성장이 양호하게 나와야 될 것인데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지난 4분기와 같은 폭발적인 IT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시장은 현재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명확해지는 3월 중순 이후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개선된다면 확실한 것은 인플레이션도 나타나겠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구체적인 모습 역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신규 매수는 지난해 시장을 주도했던 BBIG보다는 경기 민감 업종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수익률 확보 측면에서 올해는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으로는 신규 매수는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만 경기 민감 업종에 한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외 업종들은 현금 비중 확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 낙폭이 크게 확대됐을 때, 변동성이 커졌을 때만 신규 매수하자고 해주셨는데 하단을 좀 설정해 주시고요. 경기 민감주 어떤 업종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 하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지수 하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2900 중반대를 지속적으로 3월 달에도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가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경기 민감 업종으로는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유망한 것은 화학 업종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석유화학 제품 관련 그런 종목으로 좀 유가와 연동해서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꾸준하게 철강, 조선, 뭐 산업재 업종으로는 꾸준한 저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